안녕하세요. TVQ 땅콩신문고에서 나왔는데요. 자방들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쪽은 가운데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비닐을 걷어줬는데 그래서 이 녀석들이 넘어지면서 자방이 땅속에 내려가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방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땅콩들이 알들이 차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땅콩밭을 봤을 때 가운데 쪽은 지금 저 프로들 전부 넘어져 있습니다. 옆으로들, 그러니까 자방이 내려가기 좋게, 그리고 스스로 몸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하려고 자기 새끼들을 많이 두려고 하는 그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가까이 몸통이 가까이 해서 자방이 내려가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쪽 제일 가의 비늘은 흙이 쓸려 내려올까 봐서 걷지를 않고 약 한 20cm 정도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근데 땅콩들이 옆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비늘에 이렇게 비늘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자방들이 그냥 전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요, 내년부터는 전체 장마철이 시작함과 동시에 전체 비닐을 걷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땅콩을 저희는 두 줄 심기를 하였는데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서로 심어 놔야만이 얘들이 넘어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가서 자방들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너무 가야 쪽으로 심게 되면은 저 여기 고랑이에 가서 자방을 내리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 되니까 약간 안쪽으로 서로 이렇게 닿게끔 심어 주면 나중에 얘들이 넘어지면서 두둑에 자방들이 내려가서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안쪽으로 서로 두 줄 심기인데 안쪽으로 모아 심고, 그리고 전체적인 비닐을 걷어버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고랑 쪽으로 넘어진 땅콩에서 자방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콩들이 많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간과해 가지고 고랑 쪽으로 넘어진 녀석들이 자방이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비닐이 가리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 고랑 쪽으로 치우쳐서 심다 보니까 고랑에 또 이렇게 부직포를 깔아놓은 풀이 나지 말라고 부직포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가을 쪽으로 내려가는 자방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감안해서 여러분께서도 땅콩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방들이 그대로 동동동 떠 있죠. 전혀 내려가질 못하고 땅속에 박지를 못하고 그냥 허공에 떠 있습니다. 이게 땅콩 농사의 손해 부분입니다. 이거를 간과한 거죠. 자방들이 갈 곳을 잃고 땅콩 농사 약 20% 정도는 좌우로 자방들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20% 정도는 마이너스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내년부터는 감안하시게 되면 20% 정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저마냥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